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을 헬라어로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라고 해요. 로이. 목자란 것을 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한 여호와 로이 축복의 다섯 가지가 있어요. 축복의 다섯 가지. 제가 여러분을 이것을 소개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메시지,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만족의 축복이요. 만족의 축복.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기 때는 꽃이 피고 풀이 돋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봄철 같은 그런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양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행복해요. 그런데 딱 우기가 끝나고 나서 건기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말라서 마치 광야처럼 사막처럼 되고 말아요. 그런데 들에 풀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 파란 풀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있느냐? 날씨가 그 나라 날씨가 40도 50도 낮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사막지대의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툭 떨어져요.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그러게 되면 밤에 이슬이 거의 마치 비가 온 듯이 쌓여요. 비가 날이요. 그럴 때에 그 이슬을 머금고 싹이 조금씩 밑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먹이는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와 같이 초지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길렀던 그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양들이 풀을 헤쳐면서 그걸 먹고 이 돌을 헤치면서 그리고 그 약간 이런 돌들 있잖아요. 이런 돌들 있는 곳에는 속에 풀이 딱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렇게 해서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잎들이 말이죠. 잎들이 얼마나 돌들을 많이 치우고 있겠는지 마치 이 손에 붙은 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잎들이 주위가 이 양들 잎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을 먹게 되는데 목자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목자는 좋은 그런 장소에 가서 풀을 딱 먹인단 말이죠. 그런데 목자가 어리거나 여자들이 또 목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목동이 많은데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은 잘 먹고 좋은 자리에 접근을 못해. 왜? 영업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동이 중요하고 목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양들이 이제 풀을 먹고 배가 정도 부르면 뭘 해야 하냐면 물을 먹여야 돼. 물을. 근데 물을 먹여야 하는데 물이 우리나라처럼 가는 바다 그냥 물이 있고 뭐 웅덩이도 있고 뭐 이렇게 냇가도 있고 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리 정도 가야 물이 하나 우물이 있을 정도 그렇게 돼.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물이 하나 발견되면 우물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뭐 야곱의 우물, 이삭의 우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하도 그 우물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에 가서 물을 먹일 때에 능력 있고 힘 있는 목자는 좀 새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물을 먹이지만은 나이가 어리거나 또 나가서 여자가 등에우는 물을 여러분 제대로 먹이질 못하고 제일 늦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 아내 얻을 때에 여러분 그 장면 나오잖아요. 또 조카의 아브람과 롯이 갈라질 때 역시 같은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냐? 양이 된다면 양이 돼. 여러분 근데 양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양의 특징은
여러분 진돗개가 진도 출신들이 의회에 많거든요. 내일 취임하게 될 우리 이남서 노인회장이 취임할 이남서 집사님도 진도에서 매주 올라온대. 이 진돗개가 대전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다는데 혼자 찾아가지고 진돗개 자기 고향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문방송에 나오고 아주 대대적인 보도가 됐어요. 진돗개가 얼마만큼 영리한가. 내가 진돗개 피하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렇게 짐승들이 영리한 짐승도 있지만은 양은 너무나도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순진하기만 해가지고. 앞에 두목약, 두목이 된 양 앞에 딱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줄 따라가요. 세워놓으면 프리즘을 가서 불 먹고요. 심지어는 재물대기에서 칼이 딱 들어와도 염소 같은 거 가서 맴맴하고 도망가 버린대. 가만히 칼이 들어와도 가만히 피를 쏟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 찬양처럼 말이죠. 사람을 바라보나 환경을 바라보나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나의 목자로 삼은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만족함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참 만족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식의 축복이에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셔서 여러분 그 참 안식, 이제는 먹고 배가 부르면 뭐 돼요? 사람도 졸리잖아요. 그때에 평온한 가운데 잠을 자게 만들어줘. 그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맹수나 모든 접근을 못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같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셔. 선을 이루셔. 그래서 불황이 오고 때로는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게 될 때에 새 힘을 주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떡으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자기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면서 포도주 안에 따라주시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잘 먹고 좋은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그 몸, 주님의 귀한 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서글프고 목마른 인생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배고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축복이에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 죽었던 그 생명,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그 생명을 일어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임하게 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풀어헤쳐 놀아 할 때에 걸어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렸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살렸고 성령의 그 능력 권능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살리신다면 어떻게요? 의의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 불의의 길이 아닌 의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갔던 노아, 여러분 그 홍수가 와도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 생명체를 구원하면서 너끈하게 견디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직책을 줄 때 성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직, 집사님 성직이에요. 권사님 성직이에요. 장로님 성직이에요. 목사님 성직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권찰님 성직이란 말이죠. 성도 성직이에요. 그리고 구별되었다고 해서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성물이요. 성물, 거룩한 물질, 거룩한 물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물을 계속해서 잘 대하고 섬기게 될 때에, 드리게 될 때에 큰 복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 똑같은 건물은 건물인데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드려진 귀한 전이단 말이에요. 성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귀한 성물을 만지면서 거룩한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에 하늘의 면류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공식이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이랄지 당번됐을 때에 짜증내지 마시고, 만나실에 들어갈 때에, 교회 봉사할 때에, 또한 교회 무엇을 일을 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당번이 되면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오세요.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네 번째 보호의 축복이요. 보호의 축복.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좋은 고속도로와 같은 평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계속해서 좀 가다 보게 되면 평지가 있는가 하면 좀 있으면 큰 강이 나올 때도 있고 냇가가 나올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높은 험산 줄령을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르고 나면 또 내리막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굽이굽이 곱이곱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험하고 위험한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 아멘, 보호해 주실 때에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맹수로부터 막아주시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내가 운전 경력 몇 년이다? 나는 무사고 몇 년이다? 그게 자랑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가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당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믿으시면 아멘. 세계 나라 가운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그 애국가가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긴 지팡이를 가지고 계세요. 지팡이 끝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끝이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잘못 가면 딱 가서 딱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두목양, 제일 가는 두목양을 딱 틀어놓으면, 목을 잡아서 딱 틀어놓으면 두목양이 목자에 시킨 대로 딱 가게 되면 다른 양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했잖아요. 생각 없이 졸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어쩌다가 해찰한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 긴 지팡이 가지고 쑥 끌어다니고 앞다리나 이와 같이 또 목을 축 끌어다녀요. 그럼 따라와요. 막대기는 뭘 하냐? 맹수가 달라들거나 광야에 가게 되면 꼬부라 같은 것이 이와 같이 쳐다보고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탁 쳐버려요. 그러면 목이 톡. 그리고 살쾡이 같은 것들이 말이죠, 많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그것을 이 짝대기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살나. 그리고 더 무슨 맹수, 사자 같은 것이 있거나 접근해 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물맷도 있죠. 물맷, 다윗의 물맷. 여기에다 달아가지고 새총처럼 말이야 돌려갖고 탁 싸게 되면 그냥 박살이 나고 도망가. 즉사든지.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 훈련.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습니다. 6.25 터지기 직전에 여순이 사태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당들이 쫙 물밀듯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순천도 점령을 했어요. 그때에 순천 제일교회 나덕환 목사님이 별량에 있는 쪽에 가서 피신을 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화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천교도소에다 넣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혔겠습니까?
그런데 공산당 간부 하나가 따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놈들 나와! 나간단 말이야. 아무도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나가면 바로 그냥 반동 무자면서 바로 죽을 거니까. 반동. 자기들과 같은 세력이 아니란 거예요. 반동. 그래서 분자. 반동으로 움직이는, 아주 자기들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공산주의와 합할 수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 유일신이 누구냐면 자기의 그 두목이 된대. 예를 들어 김일성이야 되고, 어? 모택동이야 되고, 또 나가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반동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신 그 대답을 하니까 다시 나갔다가 몇 분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목사 있으면 나와! 나간단 말이죠. 아무 대답을. 그런데 라독한 목사님 속에서 성령께서, 야, 너 목사 아니냐? 너 목사지? 그 죽음이 두렵고 겁나서 목사인 것을 속이고 있어? 빨리 나가. 속에서 끝난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속에서 감동을 주길래 내가 목사요 하고 딱 손을 들었어요. 다들 두려워져요. 이 반동 두목은 내가 척결해야 돼 하더니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척결하겠다고 산속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 이곳에 잡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빨리 산으로 도망가세요. 피난길을 열어주시면서 도망가게 하고 빵빵! 총소리가 두 방. 여러분, 여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다해서 목회하고 우리나라의 총회장까지 하시는 아주 귀하신 덕이 많으신 라덕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왜? 하나님의 그 귀한 더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줘요. 넘치는 축복.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건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진수성찬을, 그것을 먹고 있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상대방이 배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걸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세요. 여러분, 다윗 어린 목동이 사무엘 선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이에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연습을 시켜요. 그 순간에 이 사울왕,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는 사울왕은 저녁마다 밤이 되게 되면 이 미쳐서 침을 질질리고 귀신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불러다가 음악을 듣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추천하니까 누굴 추천하냐? 다윗을 딱 추천한 거예요.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뭐하기 위해서? 궁중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을 시켜버리고 바꾸어 놓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셀목장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름답게 귀한 그 놀라운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 세워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천도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야. 이런 큰 기쁨과 감격, 영육간에 잘 뛰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만족의 복, 또한 안식의 복, 영혼의 복, 보호의 복, 영육간에 넘치는 복, 이 귀한 축복이 한 가지로 딱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결론으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을 이끌어서 다 같이 성전의 축복, 시온의 축복,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냐?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주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고 가신 귀한 주님의 집,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여기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모여지는 대그룹 예배와 여기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나가서 또한 소그룹에서 드려지는, 셀 목장에서 드려지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 이 예배가 살아가끔 둘거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냐, 전도하여서 생명을 구원해서 그 산을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무신론자들을 끌어다가 전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린 것이 전도예요.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하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고 더 많은 영혼을 케어하고 섬기가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